대선 후보만큼이나 후보 부인들의 움직임도 요즘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김미경 교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요. 안철수 후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직업을 매번 바꿀 때마다 실패에 대한 불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모든 힘든 일은 사실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네.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 저로서는 행운이다. 아침이면 바리스타 역할을 하고 그날이면 분리수거 반드시 해줍니다. 그거랑 이제 그 공과금들 내는 거 도맡아서 해줍니다. 저는 사실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네. 떨리셔가지고요. 아니요, 좀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보려니 또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 본인에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저의 모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설명하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아마 이 과정 중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국민들이 다 결국 보시고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실 가족이 이런 큰 일을 치르고 있다라면 다들 관심을 갖고 볼 텐데 TV 토론회 뭐 이런 것들을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 글쎄요, 저는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모니터 하니까 네. 자기 자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였으면 뭐 열심히 봤을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부인도 여러 가지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을 네. 도우려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못 본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오히려 김미경 이제 그 교수. 후보 부인 예. 교수는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먼저 사과를 했잖아요. 네네. 예, 그게 이제 뭐 그것이 뭐 자기 개인 강의가 아니었고 사실은 후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이제 네. 연설하는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사과를 한 거 이건 네.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들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아주 정중하게 피해가는 답변을 택했어요. 자, 죄송합니다. 예, 딸 죄송합니다. 예, 딸 특혜 채용에 대해서는 그자 이 지금 그 문재인 그 캠프 쪽에서는요. 네. 김미경 그 여사에 대한 네. 그 의혹 제기를 가지고 이제 국회로 가져가서 교문위에서 이제 회의를 열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는 문재인 후보 아들의 그 죄송합니다.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예. 특혜 채용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국민의당 쪽에서는 문재인 후보 아들의 어떤 그 특혜 채용 네. 이 부분을 가지고 그 국회 환노위에서 회의를 열자 지금 이렇게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리는 바람에 많이 당황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미경 교수가요. 자, 남편 안철수 후보가 집안일을 자주 돕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말에 분리수거도 매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때 꼭 필요한 물건이 있다. 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이 결혼 30주년인데요. 지금까지 집에서 한 번도 못 해봤던 말이 밥 주어입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 생활이니까 먼저 퇴근한 사람이 먼저 밥하는 거 당연합니다. 저는 면 종류 잘 끓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서 보면 물 몇 cc에 몇 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비커와 타이머를 준비하고 합니다. 주방용 비커죠. 그러니까 물량 붓게 재는 그겁니다. 타이머는 있고요. 그게 조리법대로 하면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라면을 끓이는데 비커를 사용한다. 말이 비커라 그래서 그렇지 사실 주방용품 중에는 계량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안철수 후보의 성격이 좀 많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대로 많죠.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네. FM 사나이죠. 딱 그 설명서에 있는 그대로 네. 물 몇 cc를 넣으라면 물 몇 cc를 넣고 몇 분간 끓이라면 몇 분간 끓이는 굉장히 안철수 후보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확실히 김무경 교수와 안철수 후보가 오래전부터 맞벌이 생활을 했고 또 뭐 유학도 따로 갔다 오고 굉장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가족 부부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되게 그 정도로 만약에 정확성을 띄잖아요. 네. 얼굴에 살이 안 붙거든요. 아.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얼굴에 살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안 맞는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라면 끓일 때 네. 그냥 대충 넣지 이거를 네. 550cc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넣지 않거든요. 타이머는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에 3분만 네. 딱 맞춰놓으면 3분에서 네. 3분만 맞춰놓으면 되거든요. 네. 뭐 라면 끓이는 방법은 뭐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김태현 변호사는 아까 방송 전에 본인도 꼭 550cc에 정량을 넣어서 딱 5분간 끓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520이고요. 520cc. 타이머는 안 써요. 그냥 감으로. 네. 네. 물은 맞춥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리 얘기를 하면서 좀 네. 그 인스턴트 음식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아, 인스턴트 음식은 네. 글쎄요. 네, 뭐 바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 TV 토론회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요, 저희가 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네. 의원입니다. 네. 자, 오늘 밤에 열리는 2차 토론회. 안철수 후보가 제일 가장 많이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각 후보들이 다 비슷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아마 대부분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또 우리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지금 아침 일정만 하고 대부분 일정을 비워놓고 지금 TV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이게 통상적인 일정을 수행하고 TV 토론을 가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이제 참모진이 일정 안배라든지 체력 안배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반성 때문에 조금 휴식 시간이라든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 여론조사 결과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봤었는데 국민의당 네. 쪽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고요. 네. 대강의 이제 추세선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벌어졌다고 하면 그 수치보다도 어쨌든 저희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멈칫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에게 저희가 분명한 비전과 메시지를 또 제시해야 될 책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어서요. 네네. 저희 내부에서도 전략적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공약을 제시하고 또 행동 동선을 짜고 하는데 새로운 안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나 수치에는 신경 안 쓰신다고 했는데 네. 리얼미터를 고발하셨어요. 네. 자, 이거는 어떻게 좀 이제 앞으로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그 이제 순간에서 뭐 이렇게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할 거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법률위원회 쪽을 통해서 이제 전에 들었는데 이게 사전 신고 공표 의무 위반한 것이 아니냐. 또 네. 이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물어볼 때 질문할 때 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아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좀 상당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 이게 이제 이 기본 원 재료 로 데이터까지 다 공개를 해주면 사실은 제일 시원한데 이제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 여론조사별로 지금 이제 저희도 매일 접하지만 이게 심지어는 한 십몇 프로씩까지 이게 편차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조금 좀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과 또 이제 여론조사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 문항 설계가 불가능한 내용을 굳이 상상하거나 또는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특정 후보에게 잘못된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아하.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또 김미경 교수의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네. 자신의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이 네. 보시고 판단할 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게 네. 충분한 해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민의당 측에서는 캠프에서는 또 다른 추가적인 어떤 해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뭐 서울 의대를 나왔고 그다음에 석사 박사 학위에다가 교수를 하다가 미국 건너가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만 두 개를 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뉴욕주하고 캘리포니아주하고 그리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법과 의학을 융합한 이 융합 연구원으로 2년을 일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만한 재원이 한국에서 얼마만큼 있을까?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도 이게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정년 보장직으로 채용을 했었던 것이고 그 상태에서 또 서울대 측에 요청이 있어서 지금 서울대로 이동을 했는데 무슨 의혹 제기할 게 얼마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저희는 답답할 따름이고요. 네네.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 내부에서 논의하셨던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또 물론 이제 과거에 이미 국회에 나와서 서울대학교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대선 후보들은 TV 광고를 하나씩 공개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네. 가장 늦게 공개를 해요. 왜 늦었습니까? 뭐 촬영이 늦었습니까? 아니면 수정할 게 많은 건가요? 아니요, 촬영도 다 됐고요, 완성도 네. 됐고요. 실은 이제 제가 광고물 제작에 관해서 이제 홍보본부장이다 보니까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네네. 실은 제가 이제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총괄 책임자다 보니까 이거를 네네.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도안을 하고 기획을 하는 감독 팀이 계십니다. 네네. 이제 결국 이제 디자인 자문 그룹인데. 이분들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아마 이번에도 포스터만큼이나 굉장히 쇼킹하고 강렬한 광고가 나가는가 봐요. 네네. 그래서 나가기 전에는 절대 노출돼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저도 지금 사실은 이제 언론 쪽에 전화를 많이 받고 네. 있는데 네네.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22일 날 공개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만큼 네네. 또 파격적인지 좀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밤 2차 TV 토론회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